할까요? 어, 하면 돼. 마스크 너는 벗어도 돼. 네 잘생겼다며. 그런 얘기 거의 안 들었던 편인데 되게 오늘 되게 이제 또 여름 돼가는데 나와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고 오늘 사람들 되게 많이 와주셔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. 항상 공연하면은 거의 공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계셔서 살는데 뭔가 새로웠던 것 같고 그러게 오늘 되게 뭐 나도 오늘 공연 되게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공연 같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다 좋아서 너가 첫 문을 잘 열어준 것 같은데? 아직도 근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쟤도 긴장한대잖아. 긴장은 그냥 기본이야. 소매 너는 긴장 안 하지? 저요? 합니다. 아 진짜? 네그 모르겠어. 빵이 좀 엄숙한 분위기라서 좀 그런 긴장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뭐 너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아. 네.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니? 지난달에는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에 라디오 방송 섭외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. 무슨 라디오 방송이야? 그 라디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매주 하는데 그 곡을 네 곡씩 불러야 돼요. 한 시간 동안. 그래서 그거를 거의 쫓기듯이 하느라고 매번 새로운 곡들 네 곡을 선택해서 해야 돼서 매주? 네. 와 그거 되게 빡세겠다. 네. 그거에 쫓기고는 살고 있어서 틈틈이 이제 제 작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작사 작곡 위주로 거의 다 했고 편곡을 아직 묶어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면 빨라봤자 한 9월쯤에 EP를 계획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게 가을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? 네. 그때 목표로 하고 있어요. 너 혼자 하는 거지? 네. 체험하고 편곡까지. 너는 지금 그 음악 외에 뭘 하고 있니? 음악 외에는 이제 저희는 그 녹음실을 좀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번에. 녹음실 아직 그 사업자랑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. 그렇구나. 무님의 노래는 뭘 노래하는 거지? 앨범마다 저는 되게 다른 주제를 선택했었는데 이번 요즘에는 되게 새벽인 것 같아요. 새벽이고 약간 좀 흐린 날 다음 새벽 뭔가 구름 많이 껴있고 좀 많이 보라색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잠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니? 저는 거의 10시에 자고 한 5시 이렇게 아무 일 없으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고 근데 뭐 이제 약속이 있거나 뭐 일 있으면 뭐 늦게도 자기도 하고 아 거꾸로 네 저는 늦게 뭐 하는 것보다 아침 일찍 뭘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아 그렇구나. 야 그래도 햇볕을 좀 쐬야지 좀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? 아 그러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지하실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작업하다 보면 그래 오늘 수고했고 네. 다음 달에 또 보자. 네 감사합니다.